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소래포구 축제를 앞두고 어시장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판매되는 광어와 전어, 오징어 등 수산물 12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남동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방사능 오염 지표인 요오드와 세슘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